눈이 소복하게 쌓여갖고 아주 다 아주 걷지도 못할 정도. 이것도 곧 대박납니다. 근데 여름에 눈 오는 꿈은 닭살 나는 꿈이죠. 여름에 눈 오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막 한날 못 보고 화장실에 똥이 막 묻어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을 갔는데 깨끗하게 정리되고 물을 막 틀었더니 맑은 물이 싹싹싹 나와서 깨끗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씻었다. 이것도 대박나는 꿈이에요. 대박날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이 사람 지금 힘든데 곧 대박날 수 있겠는데? 라고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보통 어떤 현상들이 있으신가요? 내 꿈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예지몽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네. 많은 것은 해가 되질 않아요. 뱀도 많이 보면, 벌레도 많이 보면, 하나 두 개 이렇게 보면, 동전도 많이 보면, 동전 몇 개 주시면 근심이거든요. 동전도 막 산더미로 쌓여있다. 이런 꿈들은 나한테 곧 대박이 난다라는 징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있다고 보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제 겨울인데 내가 겨울옷을 핑크 코트로 이렇게 옷을 입으셨어요. 남자인데도 여잔데도 겨울옷으로 깨끗이 갈아입었어요. 이것도 대박나는 꿈이에요. 대박이 나는 진조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막 한날 못 보고 화장실에 똥이 막 묻어있고 막 화장실이 좁아서 못 닦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을 갔는데 깨끗하게 정리되고 물을 막 틀었더니 맑은 물이 싹싹싹 나와서 깨끗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씻었다. 이것도 대박날 진조예요. 산에 올라갔더니 눈이 소복하게 쌓여갖고 아주 다 아주 걷지도 못할 정도. 이것도 곧 대박난다. 근데 여름에 눈 오는 꿈은 작살나는 꿈이죠. 여름에 눈 오면 안 되잖아요. 절기에 맞게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이런 꿈들이 다 대박을 날 수 있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지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직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꾸지 않나요? 아니에요. 직성이 있는 사람이 꿈을 많이 꾸는 건 아니에요. 허주가 많은 사람들이 꿈도 많을 수도 있고요. 네. 내 대가 근심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또 꿈을 많이 꾸셔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이 꿈을 많이 꾸는데, 이 꿈 안 꾸시는 분도, 그러니까 신가물이 있는데도 꿈 안 꾸시는 분은 죽어도 안 꾸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 번씩 꾸면 대박 터지는 꿈을 꾸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렇게 뭔가 나한테 좋은 기운이 일어날 때는 악재가 와요. 쫄딱 망했다든지, 뭐 아니면 교도소에 아니면 관청에 시비가 걸려온다든지, 부부지간에 막 싸운다든지, 이럴 때 조심하시고 잘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들이 넝쿨체 둘러온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꿈 말고 다른 징조도 있을까요? 꿈 말고 다른 징조들은 제가 이렇게 볼 적에, 오늘 막 그 뭐 계약을 치러 가는데 매일같이 바뀌었던 도로가 아침에 가는데 하나도 안 막혀.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날짜를 해서 행사를 하러 가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요. 네. 어느 집은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혀요. 거기 갈 때까지. 그 집은 정말로 답답한 집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갔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뻥 뚫려갖고 20분에 갈 거, 아니, 원래는 1시간 걸리는데 막히면 1시간인데 안 막혀갖고 20분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징조들도 있다는 걸로 보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 색깔이 아주 환하게 핀다든지, 또 갑자기 맨날 우리 부인이 애들이 울지 막 징징대고 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그 얼굴에 햇살로 아주 방실방실 웃고 아이들이 멍랑해졌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에는 장독이 없잖아요. 요즘에 거의 장독이 없잖아요. 근데 장은 진짜로 장, 된장, 간장, 고추장. 된장에 이렇게 꽃이 펴요, 간장에. 예,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막 장미꽃 마냥 피는 경우에도 살림이 늘어나고 좋은 기운들이 오시고요. 된장을 담갔는데 집안이 다 안 돌려면, 거기에 벌레도 생기고 곰팡이도 피는데 집안이 잘 되려면 정말로 된장 맛이 상승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